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수창법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더 수월하게 높은 음을, 추월하실 수 있도록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같이 들어볼게요. 사자 같죠? 저렇게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저 정도 입을 열어 주셔야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먹은 들어갈 걸요? 으아! 이런 거 같잖아요. 목소리에서는 노래에서는 어떻게 하면 낮은 음에서 가성을 쓸수 있냐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맞죠? 자기 목소리, 원래 본체 목소리를 성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성대 접지를 해서 진성 소리를 최대한 빼려고 해요. 근데 별로다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님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되게 좀 뭔가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그게 에러예요. 그게 에러.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첫 시작부터 이수는 진성이 아니에요. 진성이 아니다. 믹스 보이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성으로 하세요. 이분은 낮은 음도 가성처럼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에 소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목에 그냥 목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홍, 홍 이렇게 해보세요. 홍, 홍, 홍. 홍, 홍, 홍. 아, 아, 허, 허 해보세요. 허 해보세요. 허, 허. 그러면 이 소리 들리죠? 허, 목으로 부르는 거죠? 허, 허, 허. 근데 홍으로 한번 해볼게요. 홍, 홍, 홍. 목에 힘이 덜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은. 홍은 목이 아프거든.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럴 수 있다는 거. 발음 하나에 발성이 바뀌거든요. 허, 허는 목을 쓰는데, 홍, 홍 하면 목을 쓰지 않아요. 성대가 붙지 않아요. 홍을 하면, 홍으로 소리를 내면 성대가 붙지 않아. 근데 허로 하면 성대가 붙어. 허, 허, 허! 이게 성대가 붙은 건데, 홍, 홍! 하면 성대가 잘 붙지 않아. 성대가 붙지 않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날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허, 허!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게 아니라, 홍, 홍, 홍!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이렇게.
비강을 살짝 사용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순 씨는요, 비강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려줘. 가성이 두성을 만든다. 이수 씨는 그냥 가성 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 톤의 진성은 없어요. 이수 씨는 진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홍홍 이 소리가 진성이겠지만 우리 기존에서는 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홍홍 이렇게 하셔서 차가워. 그리고 이수 씨가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막 나오셨는데 이수 씨가 정확한 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한 피치를 가지고 있는 선배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정확한 피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성으로 하기 때문에요. 가성으로 소리를 날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러면 약간 소리가 찝는 소리가 막 어디 소리가 막갈 데가 없잖아. 얼굴에서 그냥 맴돌아 그냥.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거는 소리를 딱 찍어서 소리를 위아래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성 자체는 어디 소리를 찍지 않고 그냥 쾅 날려버리니까 이게 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약간 흩어지는 목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가짜 소리가 많이 나요. 제 목소리에서. 그거요. 그거. 그것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홍홍 이걸로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진 눈물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네.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수신 굉장히 좀 쉽다고 했던 게 다른 분들은 진성, 믹스 보이스 두성까지 딱세 개가 나눠지는데 이수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 섞인 진성 플러스 두성으로 가요. 소리가 대부분 아하하 이런 느낌이에요. 이수신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면 돼요. 하나, 둘. 하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신 노래 듣다 갑자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수 씨 노래가. 중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쉬웁지만도 어려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낮은 음에선 여러분들이 홍홍홍 해주시고, 여기에 소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낮은 음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은 어딜까요? 바로, 뒷모습만.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디에도 부르잖아, 가끔. 1절만. 뒷모습만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가성으로 처리했던 목소리가 두성으로 가는 연결 모습, 고리라서 그래요, 여기가. 다 받침 있는 게 아니라, 가성이 있는 목소리가 이제 두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소리를 띄워놓는 거잖아요. 연결고리라서 그래요.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여기까지 가성이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돼요. 네.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소리를 뒷모습만 하고 뒤로 소리를 보내야 돼요. 만 이렇게 해줘야지 그가 잘 걸리거든요, 소리가. 어쨌든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은 낮은 음에서는 오히려 힘을 덜 주신다라는 거. 가성처럼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이수시 발성법에 또 가깝 좀더 가깝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쵸? 어떤 분께서 그럼 고음만 가능하면 되네요, 지금. 이거는 좀 쉽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 구름이로 뛰다님께서 벌써 4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듣까요? 그래. 굿.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들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소리가 없어요. 이게 귓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나.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우선 동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분의 옆 라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여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오케이. 그렇죠. 입이 두 번 열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했던 이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한 번 어택이고요. 얘네는 지금 두 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연구개를 열자고 하잖아요. 연구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손을 대볼게요. 이렇게 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을 열어볼게요. 여기 뼈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뼈가 하나 튀어나오죠?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연구개를 열은 거예요? 이게 열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 번 어택. 이 정도 열어주셔야지 이게 연구개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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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연구개예요. 근데 이 두 번 어택한 건요. 이 지금 뼈가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열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열어주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하면서 이게 더 앞으로 튕겨나가거든요. 이 뼈가 자체가 더 앞으로 튕겨나가요. 그게 두 번 어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사, 사, 사! 영국이 이런 거예요. 사! 자,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사! 소리가 와! 이렇게 크레션도가 되죠.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 씨 노래 들어보면 약간 음이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그대! 이건데 그대! 이렇게 돼요. 이수 씨 노래를 들어보면 그대! 이게 아니라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하고 그댈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크레션도가 되는 건데 그게 크레션도가 아니라 두 번 입을 벌려주셔서 크레션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수 씨가 매력적인 보이스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을 더 벌리면 벌릴수록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입을 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난 입을 벌렸다고 생각하는데 입을 안 벌린 거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최대한 벌려주셔야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근데 FS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는데 근데 크게 불리면 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씨가 약간 소리를 너무 입을 엄청나게 벌리다 보니까 가끔씩 음이 살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지씨도 약간 소리를 딱 하면 약간 살짝 떨어질 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두성이라서. 살짝 플랫이 되는데 그건 입을 구두성을 너무 열어둬서 그렇거든요. 만약 열어두면 디테일이 섬세하지가 않잖아. 소리가 그냥 우와 이렇게 넓어버리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높은 음을 내거나 할 때 입을 거울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턱이 나와, 그러니까 이 볼록한 뼈가 나와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기가 생각했던 소리보단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두 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영국애를 두 번 어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번 어택한 거고요.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하고 그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치트하셔야 되는 게 이 이수 씨도 절대 그냥 그라고 하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크! 크라고 해주셔야 돼요. 크! 그래야지 소리가 딱 걸리면서 코에 딱 걸리면서 대가 쫙 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크! 하고 호흡을 띄워주시는 거죠. 그래줘야지 대가 쫙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하면 힘든데 그대! 하면 소리가 빡! 되잖아요.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할 때 있잖아요. 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어금니가 살짝 물린 느낌이요. 물린 느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가 아니라 이 하고 어금니를 서로 부딪혀 보세요. 두 번 다시 이 이렇게 이 하면은 소리가 딱 잡히거든요. 런 사 여기 이 할 때도 어금니를 물어주세요. 물려진 느낌이에요. 여기가 소리가 약간 여기 물린 느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댈 추 이것도 크예요. 그댈 추억하기보단 그 다음에 기도 역시 기다리는 게 약간 오버하면 좀 안 되지만 약간 기 플러스 키 사이를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여기 또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라고 하면 소리가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키가 아니라 기억에 남아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그댈 주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간 건데 굳이 여러분들 호흡을 넣으세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발음을 살짝 고쳐본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죠?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후렴 부분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와 들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배운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크, 키 이런 걸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어택한 거 그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그대 내게 다시 기다리는 게 기억에 남아를 기억에 남아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 여기도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거기 항상 이수 씨가 포인트를 두시고 약간 힘을 주시더라고요. 키, 크, 기억에 남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들으셨죠? 여기 두 번 어택하는 거. 약간 뭔가 소리가 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지 이수 씨랑 좀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목에도 무리가 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더 가르쳐야 될게 도가요.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 왜일까요? 도는 다칠거든요. 소리가 아가 아니고 대도 아니고 말도 아니야. 도는 도야. 소리가 뭉개지는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수 씨는 어떻게 하냐? 도를 처음에 도한 다음에 도 하면서 도어라고 하세요. 도어. 도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좀더 쉽게 되는 거죠. 지나치는 바람에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지나치는 바람에도 아 맞아요. 여기 힘들어요. 아 여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기. 지나치는 바람에도 목이 메여와. 자, 똑같아요. 지나치는 바람에도 목이 메여와 할 때도 그냥 여기는 원 어택, 원 어택. 그다음에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할 때도 두번 어택, 두번 어택을 하십니다. 아니면 목이 가버리니까 서 하고. 근데 살아서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살아서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살아서라고 해주세요. 살아서가 아니라 살에다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살은 버려버리고 살아서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테크. 안 돼요. 다가갈수록 하고 여기 딱 잡자는 소리. 미워지니까 할때두번 어택. 행복했던 것만 그다음에 또 기억에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입을 벌렸는데도 소리가 떨어져요. 입을 벌렸는데도 자꾸만 목으로 노래를 해요. 입을 벌려 볼게요. 자, 여기 내가 잡으라고 했죠? 어?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엄지 있죠, 엄지를 여기 살짝 위에다가 대볼게요. 그리고 이걸 벌려놓고 여기를 대볼게요. 하면 소리가 어디서 나요? 소리가 여기서 웅, 몽, 웅 되죠? 자, 근데 거기서 신기한 거. 한 다음에 여기서 이, 그두 번째 어택을 더 벌려볼게요. 하면은 소리가 너무 윙윙윙윙 거리지 않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선생님, 자꾸만 어디에도 노래 부르면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콧소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쫙 벌려주면 콧소리가 덜합니다. 콧소리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콧소리를 빼려면 입을 더 벌려주시면 콧소리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콧소리야. 근데 입을 벌릴게. 하면 콧소리가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덜 느껴지는 거죠. 이수 씨가 코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 되게 코로 많이 부르세요. 근데 콧소리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입을 벌려서거든요.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고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그건 여러분들 개이득인 거예요. 다 생각하려고 하지 마. 막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 나 진짜 보컬리스트 한번 되고 싶다 하면은 기억해도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그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않고 제가 한번 더 틀어드릴 텐데요. 그걸 잊지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배운 만큼 들리는 거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let's go!